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희용신이나 기부신 또는 한신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미와 개괄적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중에서 내 자녀의 진로는 문과냐 이과냐 또 어떤 학과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과 또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부분으로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또 운의 흐름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각각의 해당하는 오행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직업이나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는 오늘은 오행 중에서도 목에 해당하는 오행으로서 진로와 적성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전 시간과 전전 시간에 걸쳐서 오성이나 십성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들을 포함하고 또 합과 충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이 된 그런 오행으로 직업이나 진로 또는 자신의 타고난 기본적인 적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되 우리가 한쪽으로 목이라고 하면 순수하게 나무다. 또는 뭐 사목이다, 생목이다라는 개념으로 보시지 마시고 그야말로 오행이라는 다섯 개 흘러가는 하나의 기운이라는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래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이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물상이죠. 물상이라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그 자체입니다. 파랗게 되어 있는 나무다. 또 잔디처럼 옆으로 깔려 있다. 이런 의미들의 목으로서 그래서 자연적인 또 목이 있을 수 있겠죠. 다음에 하나는 자연의 목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로 가구를 만들었다. 나무로 싱크대를 만들었다. 또는 나무로 책상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다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무로 때로는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원래 나무의 자연에서의 나무가 아닌 변화가 이루어진 나무다. 또 나무로 인쇄를 하는 종이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겠죠.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실생활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의미로서의 물질적인 의미와 또 하나는 기적인 의미. 내가 공기처럼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목의 기운이라는 것이 해당하는 십성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살피는 의미에서 우리 목을 살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목은 어떤 새로운 시작이나 전개 펼치기를 잘한다. 새로운 시작을 잘한다. 또 목의 작용이 좀 지나치게 강할 때는 허풍쟁이도 된다 했죠. 다르게 말하면 꿈과 희망의 목이지만 꿈과 희망은 큰데 그 결과가 작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드렸죠. 자, 다음에는 또, 목이라는 것은, 푸르고, 색상으로는 푸르고, 어질고, 순하다. 이런 의미와 함께, 하나의 유일한 생명체로서의 목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늘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목을 많이 활용하죠.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꿈과 희망이잖아요. 뭔가 밝잖아요. 새로운. 뭔가 시작을 해 나갈 것 같은.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배운 오성 또는 십성에 해당할 때 어떻게 나의 적성은 발휘되는 것인가?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이 곤명의 사주를 하나 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 사주에 제가 대운하고는 적지 않았습니다만은 다음에 이 오행, 목화, 토금수와 관련된 십성을 활용한 진로나 자녀들의 진로 또는 자신의 진로, 적성, 내가 어느 부분에 맞더라. 이런 것을 유심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데, 각각 오행으로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한 자기의 진로와 적성이 나온다면, 그 진로와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나아가는 그 운을 또 분석해서, 운을 분석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간이 계수이기 때문에 제가 갑목으로 해야 되는데 갑목으로 적지 않았던 것은
수의 특성으로 먼저는 잡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목이라는 것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수라는 존재가, 일간 개수라는 존재가 목에 해당하는 식신이죠. 있겠구나. 이거는 상관이죠. 자,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목이라면은 을미, 을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일간. 자, 일간으로 정할 수 있는 진로와 적성도 찾을 수 있죠.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간이 을목이다 라고 하면 또 하나는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갑목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갑목도 있을 수 있고 또 지지에는 다른 여러 가지들이 올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지금 위에처럼 개묘도 올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민도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각각에 드러나는 이것을 이제 십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럴 때는 비견이 되겠죠. 일간을 중심으로 일지에. 자, 이럴 때도 비견이 되지만 이럴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목이. 식신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각각의 오행에 대해서 십천간에 대해서 각각의 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성과 연관한 오행의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십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진로와 적성을 분석할 때는 월주의 격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그 시용신을 활용한 그 자기 진로를 정할 수가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그 자기 사주에 많이 나타나 있는 그 기운을 자기의 적성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점진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익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일간이 갑목일 때, 자, 일간이 갑목이다. 또는 일간이 갑목이거나 또는 일지가 갑목이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 그죠? 또 하나는 월지나 월주가 소위 말하면 이제 월의 월주가 갑목일 수도 있겠죠. 목이나 목에 해당할 수 있죠. 갑목도 될 수 있고 을목도 될 수 있고 지지에 인목이나 목목도 될 수 있습니다. 월주에. 자, 이런 부분들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자 이거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월주는 일간이라는 자기 자체 주체가 되는 사람이 부모나 그 위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의 생활 습관이나 행동의 방식 또 추구하는 방향이 월주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중시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일주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일주와 월주를 포함한 자기의 적성이나 진로를 찾으면 더 좀 더 정밀해지겠죠. 여기에서 또 하나 나아가면 자, 먼저는 일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다음에는 월주라고 그랬습니다. 월주에도 월간과 월지가 있겠죠. 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다음에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공부한 거 있죠. 뭐였습니까? 전 시간에 공부한 희용신에 해당하는 것을 또 활용할 수 있다면, 예? 자, 여기까지 판단을 하면은 이제 그야말로 아주 정밀한 자신의 진로나 적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5일 5강에 걸쳐서 5행으로 우선은 물론 10성으로 분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운의 흐름까지 할 때 또 일부 부분적으로 또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우리 저 생활 속의 사순명리 그 교재를 활용해 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물질적인 의미라는 것은 갑이나 을이나 묘나 목이나 이런 각각의 십천간에 해당하는 목이 왔을 때 그 목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희용신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우리 자, 일간이 이 일간을 활용한다는 이럴 경우에 또 이제 일간이 갑목이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물질적인 의미의 목이라고 한다면 일간을 중심으로 판단. 아, 이 일간 갑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어질고 선하구나. 자, 자연의 의미에서 찾아낸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자, 또 복합이 됩니다. 기적으로 이 양반은 뭔가 펼치기를 좋아하고 청소년들의 그 교육이나 어질고 선하면서도 희망과 꿈이 강하고 또 양이기 때문에 뭔가 펼쳐나가는 힘도 있다. 라고 일간을 판단해서 이런 사람들은 목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목재소를 한다든지 종이 인쇄를 한다든지 자연의 목에서는 나무와 관련된 일을 한다든지 그죠? 변화된 것은 가구점, 목재점 또는 어떤 제조업에서도 판매업 등에서도 내가 뭡니까? 내가 스스로 농작물을 재배한다. 과일을 키워서 내가 판매를 해본다. 또 화원을 한다. 화훼 농원을 뭐 운영을 해본다. 이 자연 자체에서는 또 목공일을 내가 해본다. 뭐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그죠? 자연에서는. 또 변화된 의미로서는 뭐겠습니까? 옷도 우리가 화학적으로 변해서 섬유나 또는 목적 건축, 의상, 디자인도 할 수 있겠죠. 또 섬유라든지 또 우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또 있죠. 그래서 문구나 또는 학용품점 또는 화장지를 제조 판매도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우리의 나무의 성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텐트라든지 천막이라든지 뭐 또 인쇄업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할 수 있겠다. 내가 그런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겠다. 뭐만 가지고 일감만 일주 또는 일감만 가지고 아 나는 원래 이런 쪽을 좋아하나 봐라고 본다면 약 3, 40%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월주를 또 살피는 것이죠. 월주를 살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있죠. 여기서 계해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계해라고 할 때 계해가 되어 있는데 이 자체는 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주가 수기 때문에 수와 관련된 일에 관심이 많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중에 수에 대해서 배우시겠지만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주 지혜롭다. 사람이 지혜롭고 유동적이다. 흘러다니고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물의 특성처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뀔 수 있다. 또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일주라면 월주에 예를 들어서 갑인이 있다. 예? 갑인 또는 갑자도 올 수 있겠죠. 갑자 또는 을묘 또는 뭐 갑진 뭐 이런 다양한 게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60개가 다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가운데 이 월주가 갑인이라고 하는 경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다음에 또 배우시겠습니다만 격국의 격을 형성하는 것이라 하는데 이럴 때는 상관격이 되겠죠. 우리가 배웠죠. 그죠? 상관이 되었죠. 상하게 합니다. 십성중으로 하면 상관이 되었으니까 관을 상하게 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죠? 관이라는 것은 내가 가정이라든지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이라든지 또는 국가의 어떤 공무원을 한다든지 관직에 있다든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물론 육신으로서는 여자의 경우에는 남자 배우자라고 그랬죠. 그런 부분들을 또 남자의 경우에는 자녀에 해당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 성태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일주가 개수지만 이 사람이 활동하는 데는 대단히 어떻습니까? 갑목의 특성이 나타났죠. 갑목이나 인목은 이는 인신사회에서 말하는 생지에 해당하게 되며 대단히 활발하고 활동적이다. 사람은 지혜로우면서도 어떻습니까? 어질고 선하다. 그야말로 요산요수를 다 갖추었죠. 그죠? 그래서 수생목을 하는 언제나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자신의 꿈이나 이상이 크고 또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욕도 대단히 강하다. 자, 이렇게 이제 모두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희망과 꿈, 생명체.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먼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자, 청소년을 가리키는 교육계통의 일을 할 수 있다. 그죠? 또 사람이 근본적으로 어질고 선하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를 좋아한다. 그렇다면은
뭔가 활발하게 일을 벌린다. 그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을 한다면 아까 자연의 의미에서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이, 뭐 화훼 농장을 하든 화원을 하든 과일을 기르든 채소 농사를 하든 이런 부분에서도 농업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된 목이라고 할 때